제 손에 들려져 있는 이두 가지 가방 중에서 어떤 게 진품일까요? 샤넬이 제품에 있다. 그러면 일단 100% 가품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엘다움입니다. 오늘은 샤넬 정가품 구별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이나 이제 유튜브 이런 영상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은 가죽의 느낌, 그리고 어떤 것들은 가죽 가방을 열어서 뭐 냄새를 맡아봐라.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촉감, 이런 거를 가지고 정가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안내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방식은 정품과 가품을 둘다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제한적이고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진품과 가품이 같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일반인들이 손쉽게 샤넬 제품의 진짜 가짜를 판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오늘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예전에는 체인의 자석이 달라붙는지 나사의 모양이 일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요즘에는 이 체인에 자석이 붙지 않게 신추 재질을 사용을 하는 가품들도 요새는 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 모양 또한 샤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자 나사의 모양을 그대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석이 안 붙는다, 자석이 붙는다 이것만 가지고 100% 신뢰를 하기는 좀 어려워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가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가품 구별법 첫 번째, 체인 속 가죽을 가지고 마감 방식을 통해서 가품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자, 제 손에 들려져 있는 이두 가지 가방 중에서 어떤 게 진품일까요?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자, 그럼 누둥둥. 자, 이번 자 이렇게 골드 색상인 지금 현재 이 가방이 샤넬 오리지널 정품 제품입니다. 체인줄 마감 방식을 보게 되면 진품 제품은 가죽을 세번 접는, 한번 접어서 다시 접고 다시 접는, 네, 이렇게 접는 방식이 사용이 돼서 중간에 매듭이 없는, 그리고 옆 라인에 네, 붙여진 흔적이 있는 이러한 형태로 샤넬에서는 마감을 합니다. 근데 가품들은 대부분 보시면 가운데에 절개선이 보이실 거예요. 네, 요 절개선이 보이는 방식은 가죽을 접을 때 가장 쉽게 대량으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요런 디테일까지는 못 쫓아야 하는 경우들도 많은 거죠. 그래서 꼭 그렇다고 이 가운데가 절개선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진품은 아니고요. 가운데에 이런 절개선이 샤넬 이 제품에 있다, 그러면 일단 100% 가품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품을 구별하는 두 번째 방법. 자, 체인이 통과를 하는 이 원형 장식, 일명 하도매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요. 자, 샤넬 제품은 이렇게 보시면 네, 원형이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가품 쪽으로 와서 보게 되면 뭔가 두툼하고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마감 방식은 샤넬 자체 제작이 아니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장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쪽 라인이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이다, 이러면 바로 이것도 100% 가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정가품을 구별할 수 있는데요. 바로 로고나 각인이 되어져 있는 부분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자, 샤넬 제품들 보시면 로고에 각인이 된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샤넬에 들어가 있는 C자 내부에 내지는 H자 내부가 균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품의 경우에는 사진을 찍었어요. 찍고 안에를 확대를 해보면 C자 안에 부분이 일정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모래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난반사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고 안이 난반사가 많이 일어나고 뭔가 모래 같은 게 있다, 그러면 100% 가품이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샤넬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알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가품은 보통 50만원, 뭐 비싸도 100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품에 들어가는 가죽 원단, 그리고 내부 장식, 모든 것들을 정품과 똑같이 만들면 제조 원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원가를 절감한 부분들을 찾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개인분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체크하시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오늘 알려드렸던 세 가지 방법으로 일단 필터링에서 걸린다면 그 부분은 가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샤넬 제품을 가지고 찾아뵀는데요. 다른 브랜드나 아니면 또 다른 샤넬 제품의 정가품 구별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